이제는 뛸 수 있는 카운트, 풀 카운트. 자, 걸렸어요. 결과는 아웃. 비디오 판독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보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허삼영 감독이 지금 튀어나오면서. 네, 강명구 지금 이제 일루심은 이게 보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아, 지금 비디오 판독이 아니라 피처 보크에 대한 어필을 허삼영 감독이 지금 나오면서 강하게 하고 있는데. 네. 심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멈춘 동작까지는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이런 동작들은 정말 미세해요. 미세하고 예. 사실 주심이 이 어깨 트는 동작 같은 경우는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심으로 있는 김성철 주심이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라는 건 결국 뭐 양현 선수의 이 빠른 견제 능력이라는 거죠. 양현 선수는 왜 그러지 하는 듯한 그런 그 표정이고 어깨가 움직였다. 왼쪽으로 한번 치고 돌았다라는 것이 이제 삼성 더그아웃 쪽에서 본 시선인데요. 이것을 뭐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멈춤 동작이 아니었던 것으로 볼지. 사실 이제 저희도 이 견제 동작에 있어서 물론 페이크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살짝 이 어깨를 강하게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살짝 트는 그런 동작은 있는데 지금 이제 허삼영 감독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들이 그걸 파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견제는 어찌됐건 턴을 하기 위해서는 몸에 이 하체가 중심이 돼서 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 하체 움직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 어깨가 그만큼 안쪽으로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죠. 상황에서만 그 보크를 잡아냈어야만 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심판 합의까지 거치면서 혹시나 잡아내지 못했던 보크도 이제 다시 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제 합의까지 거쳤지만 그래도 보크라는 것이 보크가 아니라는 것이 심판진의 의견으로 보이고 그렇죠.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심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투수들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이런 견제 동작 같은 경우에도 얼만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미세하게 가져갈 수 있는 페이크 동작을 들키지 않고 하느냐, 들키느냐가 사실은
선수들마다의 진짜 이 노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본 입장에서는 양현 선수의 이 견제 동작에서 멈춘 동작을 가지고 뭐 물론 이 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봐도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의 이 양현 선수의 견제 동작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박승규 선수는 조금 놀라면서 미끄러졌고 그 과정에서 귀루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그 아웃이 된 상황인데. 근데 저도 선수 때 이런 페이크 동작을 사실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투수가 1루 견제를 많이 잡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심판들도 모르게끔 잡아내는 미세함이에요. 지금 이 팔이 흔들린 부분. 자, 이 과정에서 네, 삼성 선수들은 분명히 왼쪽 어깨에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 그 동작은 지금 심판들은 보크는 아니다라는 것이 의견인데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움직임으로 보였고 박승규 선수도 그래서 이제 출발하려고 했고 제가 예전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본에서 저희가 캠프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랑 또 이제 국내 심판 또 일본 심판들이 같이 대부분 두 명 두 명 나와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제가 견제를 해서 1루에는 이 외국인 일본 선수를 아웃을 시켰어요. 예. 자 지금 허상영 감독이 퇴장을 당했죠. 네, 지금 이거는 어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감독 퇴장입니다. 예. 물론 허상영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